저는 개인적으로 스킬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어릴 때부터 그 청개구리 그게 좀 나오는데요. 저는 제 랩을 아무도 못 따라했으면 좋겠어요. 제 랩을, 그러니까 래퍼들이 잠깐 따라를 하던, 팬들이 따라를 하던. 와, 랩 너무 어려워요. 막 너무 막와그숨 어떻게 쉬세요? 막 이런 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, 기분이 어릴 때부터. 분명히 근데 어딘가에는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연예인도 있고,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숨기거든요. 네, 람보르기니가 없는 척을 하죠. 저희는 굉장히 그냥 드러냈죠.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. 내가 랩을 해서 여기까지 이뤄냈다. 이런 거를 굉장히 떳떳하게 보여주는 방향을 택한 거예요. 물론 그게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. 욕을 엄청 먹었어요. 저는 음악을 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아쿠아맨이든 그때는 저는 되게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, 2013년도까지 여자한테 인기를 얻는 거가 저는 되게 큰 비중이었어요. 그래서 제 공연 때는 진짜 대부분 다 여자였어요. 근데 어느 순간에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시선은 저한테 옮겨왔거든요. 그래도 우리가 뭐 래퍼이기 전에, 뭐 예술가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음악을 만들거나 뭔가를 할 때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. 특히나 음악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 있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말하자면 뭐 아름기법법 이 저는 되게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팝에 있어서. 그 말을 좀 네.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할 거고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라는 거 그걸 일관되게 지키는 거. 저희 옛날에 만났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가 지은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너 음악이 너를 살렸다. 너 음악 안 했으면 너 감옥 가 있거나 거지 됐을 것 같아. 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. 저는 음악이 저를 살렸다고 구원자라고 한 게 이게 오그라들지 않는 거죠. 누구는 어떤 트렌드 때 이 생각으로 이동했다가 어떤 트렌드 때 이 생각으로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멋있는 거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지켜내는 게 계속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자기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그게 진짜 힙합이 주는 멋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발라드 래퍼라고 해도 오케이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친구가 쇼미더머니 같은 데 나가서 랩으로 나랑 맞짱을 뜨자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줄 수도 있어요. 네, 그게 제 태도예요. 저는 라이밍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. 네, 뭐 라임 킹 뭐 이런 걸로 제가 언급이 되진 않지만 굉장히 저는 유려한 라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항상 제 랩의 척도고 라이밍을 재밌게 한다. 그래서 난 랩을 뱉는다라는 느낌보다 난 라이밍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랩을 설계하기 때문에.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애기 막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면서 수많은 이 시스템들과 힙합인 거를 떠나서 그냥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눈길이 더 가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문화를 봤을 때 내가 힙합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 기존에 있었던 이 한국이라는 문화의 모든 것을 이건 힙합 아니니까 뭔가 무시 이거는 아니잖아요. 우리도 그냥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인데 저한테 리얼이냐 페이크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이자 힙합에 대한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원동력이죠.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너한테 리얼해? 네가 사는 그 리얼함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어? 그 리얼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? 너는 킵 잇 리얼하고 있어? 라는 거.